오늘은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용적 조선인 민군 창건 73돌 시대는 뜻깊은 날입니다. 주체 혁명 사이 건건절로 역력히 새겨진 역사의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천만 군민은 해방 후 빈토우에서 용적 조선인 민군을 창건해 주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해 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감히 깊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평양 학원과 중앙보안 간부학교를 비롯한 군사 정치 간부 양성 지지도를 꾸려주시고 항일의 불길 속에서 키워낸 항일혁명 투사도를 파견하시면서 그들이 각 군종 병종의 모체 부대들을 꾸리는 데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나날 속에는 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적인 당창건 위업을 실현하신 때로부터 30여일이 지난 11월 17일에 평양 학원의 토전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몸서 고르신 험한 길도 있고 또 학원의 명예본장이 되시어 1946년 1월 3일 새첫 현지 지도로 평양 학원을 찾으시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시면서 자주가 없이는 완전한 독립이 있을 수 없다는 자주 독립의 심오한 뜻을 새겨주신 못 잊을 사연도 있습니다. 주체 37, 1948년 2월 8일. 용적 조선인민군의 탄생을 선포하는 장엄한 열병식이 당시 평양역 앞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정각 10시. 강산을 진감하는 열광적인 화로에 담대하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시며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께서 추석단에 나오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정규적 혁명 무력인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긍지 높이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늘 땅을 진감하는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 그것은 우리 인민이 그렇게도 바라던 자기의 강력한 정규 무력을 가지게 된 기쁨과 환희를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최대의 영광이었고 가장 뜨거운 감사였습니다. 격정과 한의에 넘치는 군활의 감격에 대해서 당시 일어동 신문은 그 이름도 조선인민군, 장엄, 평양역주의 열병식 이런 표지 아래 조선인민군 열병식이 진행된 데 대해서 대서 특필했습니다. 한대요, 한대요, 김일성 위원장 앞을 지나는 광령의 몸도 떨린다. 오, 우러러 보이는 곳에 김일성 위원장. 만세 소리는 길게 뻗어 좌르륵 좌르륵 구르는 발밑에 땅도 꺼질 듯하다. 김일성 위원장은 손을 높이 쳐들어 이에 화답한다. 우리 역사의 이날에 장엄한 탄생을 알린 조선인민군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을 모시어 창건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청소한 군대였지만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다승하고 빛나는 승리를 일으켰으며 연대와 연대를 이어 혁명 강군의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을 총대로 계승 완성할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선군혁명 용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우리 민군대를 수령 결사옹이 정신과 반제 계급 의식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 불패 전투력을 지닌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슬화에서 자라난 우리 민군대는 오늘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를 혁명 무력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오. 원수들의 그 어떤 도발과 침략 책동도 일격에 분시하고 련전 연승만을 떨치는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세계 최강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뜻깊은 건건절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과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시세의 천철 명장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계시오. 우리 혁명 무력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용적 조선인민군 창건 73돌을 맞으며 평양시의 여러 곳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군중들은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시오. 주체혁명 위협 수행에 강위력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만수리 운동으로 올랐습니다. 탁월한 군건설 사상과 정력적인 용도로 빈터 위에서 자력건군의 대업을 실현하시고 우리 민군대를 무적 필승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김이오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부국항병 업적을 빛내시며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적 반군, 국가방위의 주체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신 경의하는 원수님을 혁명무력의 최고 살인관으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가장 큰 행운이며 더없는 영광입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소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은 인민군 장병들은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혁명적 단군의 용적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갈 결의를 가다듬으며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도리에 철통같이 뭉치어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공의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각지에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제 8차 대회 결정관철회로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는 도의 일꾼들이 주요 전구들에 달려나가 화선식 정치 사업을 힘있게 벌여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독국기관 일꾼들이 인민경제에 받아들인 황철 그리고 은파군 대총리와 미륵부를 비롯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무조건 수행할 이런 농업부분부터 지금 소인권 마련은 도시구름들 싣고 정치사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남 위원회 일꾼들도 이번에 황주군 나가는데 이번에 나가서 농장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침식도 같이 하면서 그들이 당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권리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속속들이 다 알아가지고 그 극복 방도까지 찾아지려고 합니다. 우리 일꾼들이 이번에 스스로 손을 들어 찬성한 당제 8차 대 결정들을 결사관철하는 데서 실제 앞철을 메고 또 대중의 중심력을 분출시켜서 진경로를 열어주길 결주어 지금 모두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농장원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과 사심없이 흉금을 털어놓고 보니까 자책되는 바가 많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단위에서 농촌을 속이껏 지원해왔다고 자부해왔지만 나라의 쌀떡을 책임지는 데서 역시 선임 기업이었구나 지인답지 못했구나 하는 걸 다시금 새겼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용도자옥이 뜨겁게 오려있는 여기 대청벌의 풍년 작항에 오직 진심만을 바쳐갈 새로운 결의가 더욱 굳어집니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원들이 당제 8차 대회 결정관철로 들끓고 있는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들에 달려나가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당제 8차 대회의 기본 사상과 진술을 생산자 대중에게 다시금 깊이 심어주고 또 새로운 어기는 기획생으로 그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데 머를 박고 경제선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유럽공장 기업소들을 순회하면서 경제선동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르는 노래 하나, 선동문 하나가 그대로 힘이 되고 생산적 악량으로 이어지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경제선동대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실제 현장에 나와서 생산자 대중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일본세, 그들의 투쟁정신을 많이 배우게 되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창작, 창조 활동의 기본 정작 주제를 여기 들끓는 현실 속에서 찾아지고 있습니다. 당제 8차 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평양 언실농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남새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대의 대표자로 참가해서 우리 온실농장이 차지하는 그 지혜와 역할에 대해서 정말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에서 온실남새는 종부당 300톤 생산할 때에 대한 가업을 지시했는데 이 가업을 시행하자면 과학화 집약화를 확고히 틀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농장에서 우선 종업원들이 과학농법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이제 인식시키게 한 사업. 여기에 지금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 지금 자체로 재정체계를 세워 남새 수확골을 높일 수 있는 우량 품종의 종자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식량 이용균에 의한 바르테비 생산체계, 접구루 재배, 밀식 재배라든가 큰성용 모터리에 의한 먹이르기 방법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 경험으로 볼 때 우리 농장에 딱 맞는 이런 방법입니다. 같은 품종입니다. 부식도 재료 성분도 같고 파종 날짜도 같은데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쓰는 송영틀은 종전에 쓰던 송영틀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량 됩니다. 잎수나 잎면적, 뭐의 종상 지표들을 충분히 갖추고 호전해 나가기 때문에 안전한 수확고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큰 송용모를 도입하자고 농장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순천 매기공장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낸 소식입니다. 당제 8차 대회를 계기로 각지 양호단위들도 분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순천배기공장에서는 겨울철 접근인 것으로 해서 모기 문제나 온도 보장 문제 등 애로는 있지만은 자기 시기에 뚜렷한 이런 경영 전략을 세우고 그 실행을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생산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서는 알바디와 새끼고기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사람률을 최대로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또 새로 건설된 자라직종을 빨리 활성화하기 위해서 음지 자라를 확보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빨리 자라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꽃장을 볼 때까지 내밀자고 합니다. 다른 단위 누가 하겠지만 이거 양호 부문에서 중요한 문제가 단백 먹이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메기는 동물성 먹이를 위주로 해서 먹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단백 먹이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거나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뿔물둥해를 키워가지고 그 단백 먹이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메기한테 먹여봤는데 확실히 빨리 크는 게 대단히 아닙니다. 아직은 공장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뿔물둥이가 좋다고 확인한 이상 앞으로 계단식으로 생산량을 계속 늘리자고 합니다. 서로 덮고 이끌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아름다운 우리 생활입니다. 그 생활 속에서 태어나는 수많은 미풍들 가운데서 며칠 전 방서연 기자가 취재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중구역 겨구동 48인 민반에 사는 허성국 로인 가정의 리사롭지 않은 생활은 한 용의군이를 둘러싸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허성국 로인은 2012년부터 서성구역 상신동에서 살면서 이웃인 용의군인 김종택 동무를 아들처럼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자기 집으로 이끄는 자식들의 청에 못 이겨서 딸인 허경혜 동무와 사위인 김창도 동무의 집으로 옮겨왔지만 로인의 얼굴은 늘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용의군인 때문임을 알게 된 자식들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독과 정으로 가득 찬 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는 전할 수 없지만 목격자들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 일부를 전하자고 합니다. 우리도 그저 가족인 줄 알고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족이 아니고 용의군인 남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야 이거 우리 아빠도 우리 반에도 이거 정말 이런 미덕이 서유자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감동적이지요. 뭐 그 말로만 듣다가 실제 옆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진짜 뭐 말처럼 쉽습니까? 뭐 누구한테 뭐 내가 이렇다는 걸 뭐 알아주기를 바라구나.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죠? 응당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우리 인민반 조금 회의에서 한번 이렇게 서행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명절날에 맥주랑 좀 가지고 손이 올라가서 야 이거 수고하는데 영해군인 이거 좀 대접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막 이러지 마 이런 것 같으면 나 이럴 것 같으면 이거 진짜 이 아파트 사람들 막 아야 막 피해 주는 거 너도 나도입니다. 그래서 약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뭐 상점 같은 데서는 샘물 통 들고 오고 거기서 주위에 한 번씩 거기서 물이 떨어질세라 거기서 무슨 영해군인이 무슨 탈날세라 우리 다 같이 힘써서 다 같이 해야 될 일이로구나 같이 도와서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말하자면 거창한 미풍이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러병들과 영해군인들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호성국 로인이 한 가정의 미덕이 나 하나의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인민반이 다 알고 떨쳐나서고 온 구역이 감동되고 이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우리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덕의 향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성국 로인 가정은 너무도 평범한 일이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끝내 마이크 앞에 나서길 마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서행이 전해진 때로부터 한 영해군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정이 합쳐진 바로 여기에 우리 제도가 끝없이 분출시키는 미덕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뜻깊은 곤곤절을 맞이한 오늘 선교각의 일꾼들과 봉사자들이 형령 선배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성의 있는 봉사를 진행해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라평 동지들은 정말 저고 위에 피를 바쳐서 한 은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깊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정말 우리들은 며칠 전부터 마음이 많이 설레었습니다. 곤곤절날에 라평 동지들에게 기쁨을 드리자면 무엇을 해야 할까 서로마다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출근길부터 머리의 마음은 정말 유달랐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나는 동무들도 있었고 정말 친자식의 종이 넘쳐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러병 동지들에 대한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러병 동지들이 로당장에서 우리 새 세대들에게 군인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봉사를 송이껏 하려고 합니다. 친아들, 친딸된 심정으로 온갖 지성을 다하는 이곳 봉사자들의 모습이 전쟁 로병들, 혁명 선배들은 뜨거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